세 번을 낙선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3인 선거구에 가나가 있는데 가나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역위원장으로서 임명을 해주셔서 열심히 지역을 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글부글 말이 나왔는데 부글부글은 우리 저 사흘에 조광재을 인생 실천 뭐 지키는 위원장, 조광재 위원장이 제일 잘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입장이 지금 어린 입장이 아니라 을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 힘없는 사람들을 어느 위치에 가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총선의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정말로 을을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 사는 동네에서 매일 치고 살면서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을의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그 지역위원회는 지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을을 많이 찾아 나서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금 10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거기 와서 적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가부의 사람들은 몸보채 하든지 그 다음에 많은 거냐 하고 묻고 돌아서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